신들의 수명의 한계는 3분의 1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 했습니다. 급 나와있어서 밑에 급. 그거 적어놨죠, 그죠? 자, 급은 깝바고요. 급이라 한정된 깝바는, 예, 끌럭바의 명사로서 여러 뜻으로 쓰인다. 기본적인 뜻은 적당한, 적합한 등의 멸류장에서는 계율, 백도, 이 급에는 우리 경에 나타난 걸 주석성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합니다. 중랑급, 안따로 깝바를 합니다. 아승기급, 우리 건강에 보면 아승기급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아승기라 읽어야 되느냐, 아승지라 읽어야 되느냐. 우리 장부로 조계종에서는 아승기로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한글. 그죠? 이걸 읽으면 아승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승지로 음력을 많이 씁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아승지로 했는데, 그죠? 대한불교 종에서도 아승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음력인데, 그죠? 아승기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음력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왜, 뭐가 뭡니까? 아상케야죠? 그죠? 아상케야 합니다. 야를 빼버리면 아상케 되죠, 그죠? 되죠? 아상케. 이란 뭡니까? 그게 아승지가 가깝습니까? 아승기가 가깝습니까? 기가 가깝죠? 같은, 같은 지계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는 아승기로 통일했습니다. 됐죠? 제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면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승기급, 그리고 중간급, 아승기급, 대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출발이,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급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으로 보면은 크게 이 두 가지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에 그게 나옵니다. 그 하나가 488쪽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10살에서 84,000년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10살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중간급이라 한다. 됐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디가니까 27번째 경이 세기경이라고 있습니다. 세기경에서, 그죠? 부처님께서 인간의 향상과 타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은 인간의 수명도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우리 뭐, 기본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은, 타락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그 오계를 안 지키고 십불선법이 있잖아요. 예, 통행하는 거, 특히 우리 기본적으로 오계, 살도, 엉망주를 마음대로 즐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 타락이죠? 맞죠? 네. 예, 그러면 인간 수명이 줄은, 그렇잖아요. 살치는 거니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아무로 푹푹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명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줄을 줄고 해가지고 10살까지 줄어든다고. 이건 세계경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화적인 기법이지만 의미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살이 됐을 때는 있잖아요.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죽이고 싶어서 못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만큼 극도로 이제 타락했다는 거죠. 보면 뭡니까? 먼저 보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무천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나서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는 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서 또 죽이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깊은 동굴 밀린 것처럼 되지 않나? 인데 들어가 바들바들 떨면서 바들바들 이만 안 죽으려고 그러죠. 죽는 건 겁나죠. 와, 겁 안 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존경합니다. 죽는 겁나잖아요. 그래서 산 속 밀린 동굴한테 바로 들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좀 깜깜한데.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반성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죠? 상식적이죠? 야, 내가 왜 이렇게 들고 앉았냐? 어? 왜 나는 사람들 보면 죽이고 싶어 할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주석을 붙인 겁니다. 그죠? 왜 죽이고? 예? 내가 남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말은 지도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이제 그런 반성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반성이 일어나서 죽이고 싶은 이걸 이제 점점 이제 절제하고 억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 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 10살까지 안 죽이 됐다가, 우리 살도 멍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인간이, 그죠? 이제 제어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수명이 막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만살까지 늘어난답니다. 우리 지금 인간 수명이 줄어드는 시기입니까? 늘는 시기입니까? 늙은 시기 맞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200살까지, 왜냐면 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200살, 400살, 800살, 뭐 3000살, 그죠? 그러다가 만살, 2만살, 4만살, 8만살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거, 요즘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면 DN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좀 조작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제 100살까지는 의학적인 거로 되지만은요, 100살에서 200살 될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와, 등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은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난다, 줄는다. 그렇게 늘어서 8만 살까지, 줄어서 10살까지, 다시 늘어서 8만 살까지, 줄어서 10살까지. 이거를, 그렇게, 이거를 뭡니까? 여기 제가 말했죠? 팽창하는 급, 수축하는 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만 팽창급, 수축급. 이거는 부처님께서 팽창하는 급, 수축하는 급, 이건 부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죠? 돌아가신 그 호킨슨 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는,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정설이죠, 그죠? 물론 인간 수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영원히 팽창할 거냐?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출 거냐? 그 다음에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또 수축을 할 거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킨슨 박사가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런 뭐 복잡한 그런 건 모릅니다만, 저는 인터넷에 보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호킨슨 박사는 뭡니까? 팽창하다가 수축할 거라고. 그죠? 맞죠? 그죠?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이거를 대입해 본다면 뭡니까? 그럼 수축에 어느 극점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뭡니까? 또 상식적으로 지금 팽창하고 있었는데요. 또 팽창할 거다. 그죠? 그 팽창하다가 어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불교는 조건생 조건이잖아요. 조건에서 팽창하다가 어떤 조건이 바뀌면 또 수축할 거. 예를 들면 뭡니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봅니까? 뭐 다른 종교는 쉽죠. 절대자가 창조했대. 지금도 뭐 그 뭐 창조과학인가 해갖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한다니까 요새는 뭐에 제일 약합니까? 예? 뭐 부처님 가라사대, 그죠? 예수님 가라사대 이 본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과학자 가라사대 이러면 뭡니까? 와, 저부터도 그랬잖아요. 과학을 하면 와,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뭐 창조 과학이랍니까? 창조 왜 가니? 아,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걸 참 쉽다고 봐요. 왜냐면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해놨는데 모든 게 다 풀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데이터 주어진 것만 풀리잖아요. 그럼 안 풀린 거는 창조인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모르겠고, 그죠? 자, 그래서 팽창과 불교 입장은 뭡니까? 부처님 입장은 무시무종입니다. 이거 왜 또 뭐냐? 여기서 팽창급 수축급이 거의 많이 반복하는 식으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뒤가 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무슨 경입니까? 그 법망경 있잖아요. 거기를 봐도 예, 부처님 그 입장은 분명히 무시무종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점 이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사마야라는 걸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걸 그렇죠. 무한이라는 말도 뭡니까? 이거는 뭐, 지는 말이잖아요. 뭐 하다가 좀 어느 점,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수백억 이전하면 어느 시점을 인정하면은 사마야를 인정하면 그 이전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법망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예, 최초를 예, 설명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맨 마지막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왜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일종의 이제 그런 논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무종인데 이제 무시무종이 그냥 무시무종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세기경을 정의식에서 보면은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다. 뭐 이것이 저는 불교의 그죠? 그 우주관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불교의 정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뭐 또 다른 뭐 생학자들도 여러 학자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급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중간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엄격제 하면은 안 따라 깎아내죠. 중간급으로 옮긴 거는 지금 아직까지 용어가 이게 점차이 제가 뭐 마음에 드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이제 수축과 팽창하는 그 사이 있잖아요. 되죠? 안다라는 것은 중간에 보다 오히려 사이, 비트윈 있잖아요. 영어로는 비트윈.
L과 B 사이 있죠. 그게 뭡니까?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요게 하나의 중간급이라는 겁니다. 되죠? 요게 하나의 급이라는 건데, 그게 뭡니까? 수축에서 팽창하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시간. 그거를 중간급이라 한다는 겁니다. 중간급이라는 건 좀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중간이라는 어떤 특정 시점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돈 의미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수축해서 다시 팽창해서 다시 수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수축해서 다시 팽창하고 다시 수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봅시다. 그죠? 결국 뭡니까? 수축해서 뭡니까? 그렇게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하는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을 이 기간 전체를 안따라깎으라 그런다. 안따라는데 중간으로 옮겨야 돼. 중간에 보세요.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있죠? 여기 하나의 요걸 더 잘라보고 요거는 뭡니까? 수축급. 그죠? 이건 뭡니까? 예. 팽창급. 근데 수축급과 팽창급을 합친 것. 이거를 중간급이라고. 그게 뭡니까? 수축과 팽창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중간급은 아니죠, 그죠? 예? 예. 사이급이라 할까, 사이급. 예? 사이급. 차라리 사이. 가수 사이도 아니고, 뭐. 그래서 고심하다가 했잖아요. 막 그냥 중간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이 수축급과 팽창급을 합친 그 수축급, 팽창급 그 비트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시간, 그거를 중간급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상케어 그래갖고, 그죠? 이거는 이 중간급이 20배 달하면은 이거를 예, 아상케어, 우리 아성지급에 하잖아요, 그죠? 아상케어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말입니다. 원어로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급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거는 우리 상대니까에 보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 급을 설명하실 때 급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 그래서 비유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 그죠? 가로, 세로, 저 높이가 그렇게 뭡니까? 그 1요잖아. 그렇게 뭡니까? 우리 그거로 하면은 한 11km 정도 되다 보면 된다. 높이가 11km면은 히말라야산보다 높죠. 그렇죠, 그죠?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1km 된 우리 돌 중에서 제일 튼튼한 돌은 뭡니까? 막 황암이라 합시다. 아는 게 그 밖에 없어요. 황암도 튼튼하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11km 된 황암. 상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산보다 높은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뭡니까? 하늘의 압사라라 그럽니다. 우리 말하면 천녀입니다. 천녀. 이쁜, 김태희보다 더 이쁩니다. 오늘 또 왜 김태희가 나왔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웃긴데, 그죠?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래도 그 지조를 지켜야죠, 그죠? 예. 이영희 씨보다 더 이쁜 천상에, 우리말로 선녀를 합시다. 그걸 앞사람 뭐 천녀로 옮기면 천상에 아름다운 여인이 뭡니까? 예?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자, 그 선녀는 날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날아다니죠, 그죠? 선녀가 입은 옷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부들부들 얇은 옷입니까? 이게 저 뭡니까? 예? 여기 보면 두꺼운 옷 입고 다닙니까? 최고로 얇고죠. 최고로 보들보들하고 최고로 이쁘고 하는 거죠. 그 뭡니까? 기단 옷을 입고 있잖아요. 퐁 날아가고 뭡니까?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11km인 그 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기 천녀의 그죠 옷입니다. 그걸 뭡니까? 그 위를 11km 된 높이를 뭡니까? 100년 한 그것도 뭡니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에 한 번씩 그죠? 100년에 한 번씩 가서 싹 가고 이제 가버립니다. 100년 뒤에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이러고 또 100년 뒤에 나타나서 싹 이러고 왜 이러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1km인 그 화강암이 다 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오게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석세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급이고요. 이 주석세를 이거를 주석세에서는 대급이라 합니다. 됐죠? 부처님께서는 뭐 대급
뭐 중간급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급이라 하셨는데 문맥에 따라 보면 이게 숫자가 다르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팽창했다가 수축한 그죠? 여기 걸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중간급이라고 그죠? 요것보다 더 넓은 거를 또 어떤 보면 왜냐면 여기서 나옵니다만요. 천상 신들의 수명을 뭐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아상케야급이라고 그죠? 아승기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께서 상대니까에서 말씀하시는 요 급에 대한 비유 설명이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최고 길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뭡니까? 부처님도 이런 거 보면 인도분의 그 포가 좀, 아유, 죄송합니다. 부처님한테까지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도 일단 이런 스케일의 말씀도 하신 분입니다. 극리 뭡니까? 아비담마 이야기할 때 뭡니까? 극리의 세계, 차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딱딱딱 하신 겁니까? 큰 거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대급 있잖아요. 그리고 비워 정말 멋있죠. 이제 요거를 우리는 대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급에 대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면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급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뭐라 했습니까? 아난다 존자거든요. 아는 전에 부처님 임명하시기 얼마 뭐 불과죠 몇 달인지 뭐 보름 전인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했습니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은 일급을 머물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깝바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은 일급을 머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시장인 아난다 존자가 뭐라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되 시장 역할이 그러잖아요. 부처님이시여, 부디 임금을 머물러 주십시오. 그죠? 한 번에서 안 되면 부처님 뭡니까? 세 번 간청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아난다 존자가 간청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 관절만 하시고 나서 아난다 존자가 대중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로입니다. 부처님 시장을 내가 그 말이지. 부처님이 일급을 넘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자가 돼갖고, 멍 때리고 있다가 뭡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그거를 부처님께 요청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완전 그이죠, 그죠? 그죠? 비난 받아 맞다고 죽으면 마땅하죠? 뭐, 증여 한 10년은. 그죠? 그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은, 마라한테, 꼬인 놈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제건 그 사건입니다, 사건. 그런데 그죠? 야, 부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은 일급을 먹을 수 있다. 제일 작은 급이라도 뭡니까? 우리 지금 기존에 계속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작은 급이라도 뭡니까? 인간의 수명이 10년에서 8만 년이 됐다가 다시 10년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제일 작은 급이죠.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걸 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적어도 막 한 50억 년은 되겠죠, 그죠? 어머야, 그러면 부처님 50억 년을 합시다. 자기 잡아갖고. 야, 그럼 부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50억 년을 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야, 이거는 포다, 포. 그러니까 두 분이 짜고 지금. 나는 1급을 넘을 수 있다 했는데, 아는 전자는 간증을 안 하고 딱 우리 둘이 짜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짜고 한다, 아이가 막. 그죠? 와,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돼. 스님 온갖 나쁜 이야기까지 다 해줘갖고, 아, 맞다. 그러면 눈이 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맞죠? 그죠? 결합에는, 불교는 제가 뭐라 들었는데, 뭐, 건전한 상식에 토대한다고, 저는 항상 특히 초기 불교는 그렇습니다. 건전한 상식에 토대한다. 이거는 도대체 있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1분을 넘을 수 있다. 50억 년을 넘을 수 있다. 이야, 이거는 뭐라고. 물론, 안 하셨는데, 간증은 안 했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주석 서 있잖아요. 부처님 직계 윗 대가들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의 대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이때 급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주로 달아놨죠, 지금요. 세 가지 급이 뭡니까? 중간급, 아승기급, 대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급을 주석문에서는 수명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큰 질병이나 그거 없이 뭡니까?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 수명, 혹은 뭐 최대한의 수명이라고 해주죠. 인간의 수명. 몇 살쯤 되겠어요? 요새 다, 두 개 다 비치고 있어요. 주석성 문헌에. 100세 인생이죠. 맞죠? 요새 100세 인생이 지금 노래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때 그건 수명도이고 인간의 수명인 100년이라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식적이죠? 그래서 왜냐면 그걸 이때 세 가지로 해석했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이 반일로 하실 때 말씀하신 그건 뭡니까? 저는 긴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뭡니까? 뭡니까? 병 없이 해석이죠? 잘 장수했을 때 살 수 있는 횟수 100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 주석서에 그걸 적어놨죠? 그죠?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48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서, 그죠? 487쪽 맨 밑에, 그 주에 주석인데, 여기에다가 수명급 해놨죠? 그죠? 아유 까빠라, 원래 아유 까빠라 나옵니다. 을 더하면 네 가지 급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죠? 그 488쪽입니다. 그죠? 사실 까빠가 급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단위로만 항상 쓰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주석서는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간과의 제2권, 예반열반견 등에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수상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급을 머물 수도 있고, 그거의 남은 기간이 다도록 머물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 경우의 급은 수명급을 뜻한다고 하며, 그것은 100년이라고 한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은, 이제 우리 니카야에 나타나는 법은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주석서가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죠? 네, 이때 부처님 말씀하신 법은 수명급으로 봐야 된다. 그 수명급의 길이는 100년이다. 그럼 충분히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처님 80세 때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원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죠? 원하기만 하면. 100년까지 20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죠? 그거는 누구든지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뭡니까? 제가 수를 존경하는 비구 보디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뭡니까? 유태인 출신에, 유태인에다가 27살 때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무슨, 심리학과로 그 박사까지, 27살 때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날로 바로 스리랑카로서 출가했고, 지금 여생한 75주는 되셨어요. 지금까지 그걸 하면서 영어로 멋진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까요, 대사, 한국가라니까요, 뭐. 했네요. 이분이, 그죠, 이걸 옮기시면서, 자기는 수명급이 100년이란데, 부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나는 1급을 넘을 수 있다 했는데, 이 급이 100년이라는 데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왜 해피면 겁이 시간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제 장르만 봐도 저는 무량한데, 왜 갑자기 100년으로 죽었느냐, 이겁니다. 이건 제가 주석인데, 그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부처님은 우리, 그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뭐, 삼매의 힘이나 뭐를 봐도, 그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죠? 도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위력, 위신력이, 성취수단이, 그 위신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1급이잖아요. 긴 시간도 멈췄다. 그걸 봐요. 와, 존경심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한 100년 전에 본 게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으로 그랬는데, 그것도 서양 사람 있잖아요. 심리학으로, 박사님, 어쨌든 그죠? 와, 그분이 그렇게 주석을 따라놨어요. 그런 것도 같이,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세상 사람이라고 좀 조금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불가한 분이거든요. 예, 뭐로 봐도 빠짐이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요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없다 해놓고, 그죠? 너무 막 불안 아니었어요. 제가 저 중간에 뭐 좀, 뭡니까? 절대자를 쭉 갔어요. 오늘 밤에 벌을 받겠죠, 그죠? 그죠? 예. 자, 그래 가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설명이 있는 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488쪽 넘어갑니다. 무색계 재생연결, 뭐, 이것도 읽어보면 되고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결론은 뭡니까?
그 90쪽입니다. 그거 보면 제로입니다. 특정한 한 생에서 재생융결식과 존재지속신과 죽음의 마음은 동일한 종류이고 또한 동일한 대상을 갖는다. 이거는 상식이죠, 그죠? 다 이해하신 거죠, 그죠? 그럼 한 생의 최초의 재생융결식이, 아, 한 생의 최초의 존재지속신이 재생융결식이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지속신이 죽음의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이고 대상도 동일한 대상을 가집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뭘 동일한 대상을 가지죠? 그 이전 생에 맨, 오늘 나옵니다. 그 이전 생에 맨 마지막 장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나고서 표상 그 세계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물론 그 드러나는 과정은 엄청난 기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니까 세계로 분류를 해서 뿐입니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로 그게 다 그려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체가 이렇게 다 다른 거 알겠어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